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야,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을 그대로 볼수 있었고,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맨얼굴을 볼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면 하나로도 우리는 한동훈에 대한 평가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할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아기 엄마들, 그리고 이제 간담회에서 아기를 안고 있다가 아기에게 안경을 빼앗겨서 말이죠. 맨얼굴이 공개된 장면입니다. 일단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두 개를 연달아 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화제 장면은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육아맘들과 간담회장에서 나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참석자의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중에 본의 아니게 안경 벗은 얼굴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행사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중계가 됐는데요. 해당 장면을 편집한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안고 있던 아기가 한동훈 위원장의 안경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만지작거리더니 금세 휙 벗겨버리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가. 현장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손을 뻗어서 이제 아기를 제지하려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괜찮다면서 말리는 장면도 그대로 녹화가 됐습니다. 아기는 이내 안경을 손에 쥐고 위아래로 흔들었고, 현장에서는 놀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아기의 등을 토닥이면서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집에서 아기 많이 봤구나. 네, 아기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안에서 육아 담당이었구나. 한동훈 위원장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저녁 약속을 잡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일찍 집에 가서 아기 기저귀도 갈고, 아기 안고 얼르기도 하고, 보채는 아기 달래기도 하고, 뭐 그런 세월이 여기 그대로 묻어나는 겁니다.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저녁 집에서 아기 키우고 있는 남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 한참 동안 안경을 벗은 채로 간담회에 임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양육자의 건의 내용을 답변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를 넘겨받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기는 당연히 마이크에도 관심이 있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아기가 마이크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이제 간담회 진행이 원활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죠.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보고 네티즌들, 야, 한동훈 안경 벗은 모습 처음 본다. 당황스러웠을 텐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다니 정말 기가 막히다. 아기 많이 안아본 표시가 역력하다. 정말 육아를 너무 능숙하게 한다. 간담회 취지하고 딱 맞는 태도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아기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안경 벗은 모습은 한 번도 찍히지 않았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볼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동훈 위원장, 저출산 해소 문제는 약자 복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한다는 게 저희의 방향입니다. 잘 사는 집이건
그렇지 못한 집이건 소득 수준하고 관계없이 아기를 위한, 출산을 위한 장려 복지 정책은 펼쳐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점을 고려해서 현금 복지 같은 부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 중입니다. 자영업자의 금전적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자의 준하는 수준까지 금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궁금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일만 하면은 뭐 쇼를 한다고 이제 한동훈 비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왜 이번에는 그런 말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개월짜리 아기를 배우로 동원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기까지 동원을 해서 정치 쇼를 하고 있구나. 왜 이런 말 못하죠? 그 사람들도 차마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가 벌이는 행동,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인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 아마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이번 관련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